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했는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때입니다.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도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이 내려요, 간간이.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